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인데 가계 지출 항목 중에서 이제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는 수밥의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소득 1분이 가난한 사람들 14억까지 굉장히 이제 지금 2003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 PIR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주택 가계 비율 한 9.7을 좀 되는데 아 지금 1, 2분이 이거는 지금 25.9로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주택 구입이 끊는 상황이고 아 지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6이고 이제 1, 2분 가면 42쯤 되는데 굉장히 과도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는 이제 재택 수단으로서 뭐 역할을 사실 많이 했죠. 그런데 2007년부터는 지금 실질 매매 가수가 10%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배용 평형에 지금 차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땅값이 올랐지만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땅값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적으시다 보니까 기대이익이 이렇게 낮아져서 이제 재택으로서 수단으로서 주택의 인식을 감소할 것 같다. 또 이제 큰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을 보면은 GTX가 곧 나오면 어떻게 변할까? 기후변화 에너지 따라서 탄소세, 유류세 인상 부분이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 변화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이제 미래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원 정책은 단순히 바뀔 수 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개발 신도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심가지로 가면서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이미 서울시 뉴타운 추구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뭐, 그래서 이제 양에서 질로 가는 이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주거지 패턴은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울 한판으로 설명하기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인데, 아, 비아파트 지역은 자연 발생형 필지하고 경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연 발생형의 단독, 지금 다가구 다세대가 지금 75만 가구가 살고 있고, 아, 여기에 지금 평균 필지 면적, 마스 지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독주택지는 한 16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고, 격자형의 다가구 주택지가 7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비교적 조금 나은 편입니다. 단독 주택지에 보면은 이렇게 74만 가구, 이것도 조금 양호한 필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저층 아파트에 한 64만 가구 살고 있는데 이게 전체 아파트 45%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가 한 80만 가구, 전체 아파트 한 55% 살고 있죠. 살고 있고 이제 목동 잠실 같은데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이거 현재 그런데 2030년 지역 방치했을 경우에 자연 발생형 단독 다가구주택 주택지를 보면은 단독 주택지가 3층 이상 노후된 게 95%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발생 다가구 세대 주택이 한 82%가 3층 이상의 노후화 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격자형 지역도 보면은 3층 이상이 한 지금 단독 주택지가 95%. 다가구 다세대가 7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저층 고층 아파트인데, 그때 40년 이상 노후주택이 한 34%, 고층이 한 22%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대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 2020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낙관적으로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흔히 이렇게 해놨는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에 좀 낙관적인 부분 보면은 총량적 주택 수요는 2030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보면은 27년, 30년까지, 수도가 31년까지 계속 일단 늘어나고 지금 인구가 천점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 수는 늘어날 것 같고 1인 가구는 증가 추세 있거든요. 매년 30%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식 기반 경기로 가면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로의 직접성이 중요하고, 전문직은 도시가의 속도로 것 같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통근도법의 젠터 수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 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은 주택 수요는 있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가치입니다. 주택 가치. 이때까지 재택 수당에서 팔기 좋은 집.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제 사기 좋은 집을 찾게 될 것 같고, 지금 이때까지는 이제 익스체인지 밸류라면 앞으로 이제 사용 가치가 중시될 것 같고, 이때까지 땅값은 캐피탈 게인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월세 받는 인컴 게인. 이때까지는 이제 그 무리한 주택 소유 하우스라면 앞으로 홈을 찾게 될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극복해야 될 장애의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글로벌 소싱 IT 혁명 뭐 2.8 사회 어쩌고 해서 지금 직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7월 때 하나를 구하는 게 그리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들은 거의 85%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땅값이 내리는 판에 지금 이게 지금 하우스 투어 문제가 나오고 일단 연금 기능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내수치 체질이 되고 중산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기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가주택은 이미 한계화 있고 주택 소유 매트가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주택 가격은 높은데 지금 금방 내리자니 이게 지금 하우스 포어 문제가 있고 그냥 놔두자니 서민들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면적인 연착륙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에서 많이 받겠다는 요구가 높아질 테고 공공임대주택 늘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싼값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중심의 직축 건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되게 경량이 있고 여러 가지 직접 건축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지금 단독 주택지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까지 용적률 중심에 된 기존의 민간 개발에 이르렀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서 뭐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만 가능한데 지금 그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뭐 일부 역사 보존용 소구역 자생적 준비 방 방안들 이거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다세 나가고 이런 주택지가 정말 78%도 노화되고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대개 막 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생활 기반 시설 그 안에서는 하기 이제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 저렴한 중소형 주택 지속이 상당히 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보다는 내부지다. 그래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파트를 보면은 전층을 어쨌거나 고층화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고층 아파트는 지금 개인 평형으로 지금 재개되고 있는데 소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일부 아마 도심 지역에는 고소층 이제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입지 역들이 불량한 고층 아파트 이슬로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탄소세 뭐 에너지 절감 요구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중요한데 이게 아마 지금 세그리게이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연계되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주거지역 간의 양극화가 점점 눈에 들어오고 무형고 비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지역 공동체가 진짜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에서는 예상이 그렇지만 불확실한 게 우선에 이제 인식이 보는데 이제 직각 안 되니까 이제 접촉성, 접근성, 편의성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 갈 거냐? GPX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탄소세 부과 유로시 현상이 주택 재고 관리 유지관리 비용하고 얼마나 직접 관계를 가질 거냐? 이게 높다면 아마 지금 속도를 빨아질 겁니다. 그 외에 뭐 친환경 건설 기술, IT, 뭐 스마트 도시, 미래 생태 도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론은 향후 15년 내지 20년 정도 조정 과정이 미래의 주 공간의 질을 좌우할 것 같다. 그래서 200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어려지니까 우리가 15년, 20년 정도인데 이 과정이 보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잘 넘기면은 그다음에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크게 다섯 가지 나눴는데 제일 큰 부분은 주거 문제의 본질은 일단 뭐 주택 공급 무슨 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산층 동의하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고 적극적으로 소셜 세이프 네트워크 짓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 구매 능력을 보면 실수요 관리가 키포인트고 주거 문제의 인식도 바꿔야 된다. 주택 정책도 뭐 물리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이게 사회적인 복지수라면은 이게 정책 투자 우선순위로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은 지역단위 생활복지정책으로 연계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를 한다는 게 큰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공공임대주택도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하느냐, 이렇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뭐, 이게 환경증대 한다고 재고관리가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중요하지만은, 예, 지금 세그리게이션 문제와 같이 연계시켜라 하는 거고, 환경증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역할이 필요한데, 공공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디를 할 거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때까지의 전면 지급 방식, 획기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진짜 그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나갈 제도의 기회다. 그러니까 소단의 지급 방식을 개발하되, 생활권 단위의 공공시설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그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갔다는데 너무 컸다가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걸 늦게 생각해서